전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중등부 예선 1조의 네 번째 경기 대전 한밭여중과 경기 설봉중의 맞대결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양팀의 전반전 함께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흰색상이 대전 한밭여중, 화면 왼쪽에 파란색상이 경기 설봉중입니다. 키커는 방금 말씀드렸던 백하율입니다. 낮게 깔렸네요. 흘려줬고요. 그대로 건드려봤는데요. 골키퍼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약속됐던 플레이. 전세현이 기습적인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방금은 백하율 선수가 의도적으로 박스 안쪽으로 낮게 깔리면서 시도해줬었고 흘렸습니다. 윤하영이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뒤쪽에 있었던 전세현에게 슈팅 기회를 내줬는데 이것은 설봉중 팀적으로 분명히 약속된 세트피스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팀적으로는 다른 수비수들과 경합을 붙었을 때 조금은 열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하영은 저렇게 스피드를 통해서 라인을 허무는 돌파를 들어가고요. 이 패스 그대로 왼쪽 공간을 뚫어내보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았고요. 클리어링. 하지만 방금 그 패스가 만약 연결이 됐었다면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림 같은 패스가 나올 뻔도 했습니다. 양세빈이 후방에서 저렇게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잘해주고 있네요. 김서현이 따는 것 양세빈이 센터 서클 쪽에서 잡고 그대로 왼발로 침투에 들어가던 이가연을 바라봤는데 끝까지 송소윤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미 있는 플레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나왔었던 양세빈의 패스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죠. 더 뒤로 한 번에 내준 것 끊어냈고요. 중원입니다. 공간이 상당히 많고 왼발로 정면입니다. 양세빈의 왼발 넣어준 것 클리어링이 애매하게 되면서 중원 내에서 한 번 잡아놓고 바로 양세빈이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만 임팩트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두 개의 득점 모두 헤더 득점이었거든요. 이런 세트피스 기회는 반드시 노려봐야겠죠. 머리로 건드려본 공 높게 뜨면서 윗그물로 향했습니다. 방금도 양세빈 선수의 헤더였던 것으로 일단 보였는데 오늘 설봉중의 공격 장면에서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세빈과 박혜윤이 서로 동선이 조금 겹치면서 머리에 맞추려는 시도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공이 그대로 뺏겼습니다. 점화부 통했고요. 재치는 움직임. 골키퍼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백하율이 마지막에 막아섭니다. 방금은 설봉중 수비 실책이 한 차례 나왔고 바로 한밭여중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백하율이 뺏겼지만 백하율이 처리했습니다. 공 잡았어요. 양세빈 그대로 몰고 들어갑니다. 박스 근처까지. 양세빈 들어갔고요. 넘어졌고요. 파울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짧은 패스. 중원에서 박혜윤이 여러 차례 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크게 최다영 쪽 올립니다. 잡았고 떨어진 공 한별이가 마무리까지 책임져줬습니다. 최다영이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네 지금 윤하영과 거의 몸을 맞부딪혔거든요. 오른쪽 최다영 박스 안쪽 박혜윤이고요. 그대로 왼발로 가마차기 시도. 공이 흐릅니다. 이거 골! 윤하영 전반 종료 직전 결국에는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1-0. 전반전 쉴 새 없이 몰아쳤던 설봉중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박혜윤이 접고 왼발로 가마차기 시도. 하지만 이 공에 한별이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흐른 세컨볼을 윤하영이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깔끔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바운드가 생각보다 앞으로 튀지 않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공격수에게 걸릴 뻔도 했습니다. 커팅 그리고 그대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중등부 예선 1조의 네 번째 경기 대전 한반여중과 경기 설봉중의 맞대결 전반전 1대0, 0대1의 스코어로 경기 설봉중이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간 채 종료됐습니다. 약간의 페이크를 줬고요. 양팀의 후반전 감상하시죠. 화면 왼쪽이 한반여중, 오른쪽이 설봉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킥오프를 처리하자마자 바로 전방으로 돌파 시도 인터셉트 됐습니다. 백힐 패스 시도가 전세현에 의해서 저지가 됐고요. 바로 침투 패스까지 들어갔습니다. 유나영 낮은 크로스 중앙 쪽으로 이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반여중의 수비 다시 한번 더 이상의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패스가 워낙 절묘한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별이 골키퍼가 전세현의 슈팅을 막아냈던 것이 굉장히 절묘했고 마지막까지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끝까지 수비가 책임져주면서 2대0의 스코어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올려줬어요. 이번에 가까운 쪽이었고 반대쪽! 공이 높이 뜹니다. 아, 설봉중 연이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득점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설봉중에 오진솔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코너킥이 그대로 반대쪽으로 그 누구에게도 맞지 않은 채 들어갔고 마지막에 이제 대기하고 있었던 선수의 발쪽에 걸리는 자 이 공이 그대로 유나영 쪽으로 흘렀습니다. 수비가 빠른데요. 유나영도 빠릅니다. 유나영 박스 안쪽 두 명 사이 왼발 마무리 한별이가 공을 품에 안습니다. 유나영의 돌파 이후 슈팅까지 이 장면에서 유나영과 송소윤의 스피드 경합이 있었고요. 수비 두 명에게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끝까지 왼발 마무리를 시도했었던 유나영 하프라인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원투패스의 전세현 박혜윤 쪽을 바라봤고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왼발 마무리까지 하지만 각도가 조금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들의 왼편에서 지속적으로 슈팅 기회들을 가져가고 있는 설봉중입니다. 전세현이 침투에 들어가는 박혜윤을 잘 바라봤고요. 이지혜가 조금은 거리를 두면서도 각도를 좁히고 있었기 때문에 박혜윤에게 많은 슈팅 각도가 열리진 않았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박혜윤 가져왔고요. 오른쪽 짧게 내줍니다. 오진솔 들어왔고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오진솔 그리고 오른발로 정면 낮게 깔리는 슈팅 한별이가 다시 한번 막아섭니다. 오른발로 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바로 박스 안쪽 떨어졌고요. 이거 이 공이 골대 맞고 나옵니다. 크로스바 강타 한반여중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안유빈이 잡아놨던 것 슈팅을 가져갔었거든요. 이 슈팅이 크로스바 맞고 나오나요? 골의 주인공 김다혜 오른발로 강하게 차줍니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옆이었습니다. 오른발로 순식간에 강하게 찼었거든요. 이 공이 카메라상으로는 들어가는가 싶었습니다만 그대로 골대 왼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박스 안쪽 다시 한번 이채원인데요. 중앙 쪽 패스 끊어냈습니다. 잡아놓고 오른발 마무리까지 슈팅 세컨볼 봐야죠. 기만 오른발로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점수차를 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설봉중 정말 먼 거리였는데 이 슈팅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한별이 골키퍼 오른손으로 아슬아슬하게 막을 수밖에 없었고 흘러나온 세컨볼을 김하은이 조금 더 강하게 밀어찼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스피드 살려서 공간을 찢고 있습니다. 오진솔 마지막에는 태클에 막히네요. 경합 경기는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코너킥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 팀의 모든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 운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 중등부 예선 1조의 네 번째 경기 대전 한반여중과 경기 설봉중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0대 1로 경기 설봉중이 승점 6점을 쌓으면서 8강에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